이겨라 그러는 거예요. 그때 하반에서 막 작품이 쏟아지는 겁니다. 저는 굳이 하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를 맡았는데 생활지도를 하려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애들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? 하반에 다 있어요.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반에 맞고 고생하면서 네. 그래서 이제 표현하다 외지 말고 표현이라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어제